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코로나19 지역 전파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림읍 지역에서는 오늘도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광진구발 추가 확진자는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내일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소형 기자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한림읍 선별진료소는 붐볐습니다. 광진구발 확진자들의 동선과 겹치거나 증상이 염려되는 주민들이 온종일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이곳 선별진료소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는데요. 확진자의 추가 동선이 확인되면서 검사를 받기 위한 주민들의 발길이 밤낮으로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던 분들이고 마을에서 오래 같이 함께 하시고 하시던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마스크를 좀 이렇게 벗고 얘기하신다거나 악수도 서슴없이 하신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은 되긴 하죠. 사흘간 이곳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1,100여 명. 광진구발 확진자 4명과 밀접 접촉한 110여 명을 포함해 70% 가까이가 음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이르면 오늘 밤쯤 순차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일장,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 확진자 4명이 다중이용 장소를 찾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더욱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노선도 뭐 오일장도 경유했다고 하니까 중간에 열이 있는 분도 몇 분 계셨지만 걱정돼서 오시는 분이 대부분. 제주도는 내일까지가 지역 전파 가능성을 가늠할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진구 확진자를 만난 지 나흘 만에 나머지 확진자들에게서 증상이 나타난 점에 밀어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보통은 증상 나타나기 직전에 이 감염을 가장 많이 시키거든요. 그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분이 증상 나타나기 전에도 이 읍내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읍내에 계시는 분 중에서 감염력이 사실은 높다, 전파력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죠. 확산을 막기 위해 한림읍 지역 유치원과 학교 등 14곳의 등교 중지가 오는 24일까지 연장돼 원격 수업으로 대체되고 돌봄과 방과 후 학교도 모두 중단됩니다.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검체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도 개인의 면역 특성 등에 따라 뒤늦게 양성 판정이 나올 수 있어 제주도는 의심 증상이 있다면 바로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서울시가 광진구 확진자가 서울시 관리 대상에서 누락돼 제주로 왔다고 한 원희룡 지사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광진구 20번 확진자는 16일 확진 판정 전에 제주를 방문해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고 확진 판정 전에 격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강남구 91번 확진자가 광진구 확진자와의 접촉력을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강남구 확진자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일본에서 입국한 A씨가 오늘 오후 제주공항 워크스루 진료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오늘 오후 제주에 도착했으며 검사 당시 증상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통해 현재까지 8명의 확진자가 발견됐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주공항 이용객이 줄고 항공기 탑승률도 떨어졌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공항의 항공기 이용객은 929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7%인 561만 명이 줄었습니다. 운항된 항공기 좌석수 대비 실제 탑승객 수치인 탑승률은 75.7%로 지난해보다 15.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 앞 바다에서 물놀이라던 40살 김모 씨와 5살 난 아들이 튜브에 매달려 바다로 떠밀려가는 것을 인근 물놀이객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해안으로부터 30m 떨어진 지점까지 떠밀려갔는데 119 구급대원에 의해 20여 분 만에 구조됐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 공무원 가운데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제주도 소속 여성 공무원은 2천여 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40.7%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5급 사무관 이상 공무원 579명 가운데 여성 공무원은 106명으로 18.3%에 그쳤습니다.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17년 32.9%에서 3년 만에 7.8%포인트 늘었지만 여성 관리자 비율은 14.7%에서 3.6%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감소했지만 제주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 지역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은 49건 3억 400만 달러로 지난해 39건 7,400만 달러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투자 금액이 실제 도착한 기준으로도 지난해 상반기 20건 6천만 달러에서 올해는 15건 3억 2,50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외국인 투자 유지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2% 줄었고 도착 기준도 23% 감소했습니다. 제주 지역 토지 거래 면적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토지 거래 면적은 2,800만 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7% 감소했습니다. 서귀포시는 0.98% 감소한 데 그친 반면 제주시는 24.7% 줄어 감소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